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김기현 대표가 대표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이제 비대위 전환이 전망되는데 비대위원장에 세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1번 한동훈, 2번 이뇨한, 3번 김한길. 기타 등등에는 원희룡 장관 이름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 장관에게 제안했는데 고사했다. 뭐 이런 설도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고요. 오늘 아침 국민의힘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뉴스 속보도 들어오는 대로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네 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배터리. 동아일보 1면 기사 함께 보시죠. 중국 배터리 겨냥 규제, 공급망 안보 재정비. 중국 전기버스 값싼 배터리 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이 절반에 육박했다. 이거 비상이다라는 거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사퇴, 조선일보 3면. 오늘 가장 큰 기사이겠죠. 김기현 대표의 사퇴. 이준석 전 대표와 비공개로 회동한 사실을 이 전 대표가 공개했어요. 이준석이 나 김기현 만났다 공개하자 30분 만에 기자회견 없이 페북으로 김기현 대표가 이른바 사표를 던진 겁니다. 이걸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당대표 사퇴한 분이 뭐하러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냐. 이 전 대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거악으로 규정하며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는데요. 과연 두 사람은 왜 만난 걸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대표는 이 전 대표를 만나서 신당 창류를 창당을 만류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의문의 목소리는 제기됩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신당. 한겨레신문 4면입니다. 이 뉴스도 큰 뉴스입니다. 이번엔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습니다. 새해 신당 창당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만들 당, 이 신당의 파괴력에 대해서 야권에서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금태섭 전 의원이 만들겠다는 신당과 연대한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오늘의 시사상식 용어는요. 히키코모리. 참 오랜만에 신문에 나왔군요. 아시겠습니다만 어떻게 나왔는지 함께 보시죠. 한국경제. 히키코모리 청년이 54만 명이다. 와 진짜 많네요. 정부가 세상 나오도록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나설 정도의 사회 문제가 됐다는 거죠. 히키코모리 오랜 기간 집에 틀어박혀 사회와의 접촉을 극단적으로 기피하는 행위 혹은 그런 사람을 일컫습니다. 은둔형 외톨이 청년을 복지부는 54만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54만 명의 히키코모리 청년 때문에 사회 손실이 7조 원으로 예상된다는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